근황 및 지향 방향? 25만 명 구독자 영상으로 지금 찍는 날이 며칠이야 지금? 12일. 내일 13일은 방송이 없고요. 14일 날에 이사를 가고요. 인천 송도로. 지금 사는 집은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이었는데 이제 혼자 나가서 사는 거죠. 방송은 아까 말했듯이 인터넷이랑 책상 설치되는 것까지 끝나야 그냥 컴퓨터가 설치되고 인터넷에서 할수 있어야 방송을 할수 있기 때문에 14일 날 이제 할수 있으면 송도에서 첫 방송을 할 거고, 만일에 못 하더라도 휴대폰으로 방송을 할 거고요. 16일부터 지스타 참여합니다. 19일까지. 그리고 16일 날 제가 뭘 하나 하거든요. 지스타 오실 때 삼성에서 노트북에 하드디스크 달려있는 노트북을 SSD로 바꿔줘요. 삼성 850 에보나 850 프로 512기가짜리로 바꿔줍니다. 제가 영상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둘게요. 16일, 18일 둘 중에 할수 있는 날짜에 신청을 하시고, 만일에 당첨이 된다, 노트북을 들고 오시고, 그 다음에 노트북을 들고 와서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옆에 기사분은 하드디스크를 이제 SSD 삼성 850 에보나 850 프로로 바꿔주고요. 512기가짜리로 바꿔줍니다. 에보가 500기가였나? 하여튼 512나 500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걸로 바꿔주고, 둘 중에 아무거나 바꿔줄 거예요. 바꿔주고 가시면 돼요. 영상 밑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신청하시고요. 뭐 필요한 거는 이름, 연락처, 이메일, 삼성 SSD가 필요한 사연, 노트북 모델명, 윈도우 OS만 가능해요. 맥북 안 됩니다. 노트북 용량을 400기가 밑으로 잡아두래요. 왜냐하면 500기가짜리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보다 넘어버리면 바꾸면 이게 데이터를 이거 그냥 복부대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포맷을 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자료를 그냥 바로 옮겨주는 거라서 SSD를 바꾸고 원래 있던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을 500기가 밑으로, 그러니까 400기가 밑으로 맞춰오셔야 바꿔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수록된 게임 1개 이상 게임을 설치해 오래요. 이건 테스트를 할 건가 봐요. 거기에 인터넷을 할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두고, 뭐 하드디스크로 원래 본인이 사용을 하셨으니까 지금 SSD를 바꾼 다음에 거기서 한번 게임 테스트를 해보고 어떻다, 그거를 제가 아마 인터뷰를 할것 같아요. 16일날 저하고 눈다미님이 참석을 하고요. 18일날 진정그렛님하고 눈다미님 참석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오시면 돼요. 보행사에 참여하시면서 영상 촬영 및 초상권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찍어 갈것 같아요, 아마. 참석 희망 시간대도 적어주셔야 되고. 이게 다 맞으시는 분, 조건에 맞으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고 이제 뽑힐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뽑히면 지스타 가야지 하고 16일 아닌 18일 딱 와서 컴퓨터 노트북 딱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바꿔주고,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눈쟁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고, 아마 제가 바꿔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노트북 뭐 램이나 하드 바꾸는 작업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상 동영상은 싹다 지우고 오시고요. 아시겠죠? 저는 그거 하고, 이번 지스타에서는 19일 날에 그 배틀그라운드 무슨 파티인가 한다고 하셔가지고 거기 아마 참여할 것 같고, 다른 거는 없어요. 뭐 다른 거는 놀 거예요. 그냥 장비 부스 돌아다니면서 뭐 엔비디아 뭐 에이수스 기가바이트 뭐 등등 뭐 컴퓨터 장비 관련된 부스들 하고, 게임 부스들 돌아다니면서 좀 놀다가 그 배틀그라운드 대회 17일부터 19일까지 하는 거 인비테이션을 그 구경하고 다른 분들 만나가지고 좀 놀고 다시 올 거예요, 송도로. 그러니까 이제 20일부터는 저 혼자 송도에서 방송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집 옆이 차도라서 막차 지나간 소리도 쌩쌩 들리고 그래서 방송하기에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 거기에 가면 고층이기 때문에 주변 잡음이 진짜 하나도 안 들릴 거예요. 이걸 25만 명 축하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너무 그렇지 않아요? 25만 명 축하 동영상을 이렇게 너무 허접하게 만들어도 되나? 여튼 감사합니다. 30만 때 그전에 기획해놨던 걸로 아마 찍을 것 같아요, 30만 동영상을. 7980, 7900, 7900, 7980. 처음에 이것도 영상 찍어가지고 컨텐츠를 편집을 다 해놨었는데 이거가 빨리 와버려가지고 이거 영상은 안 올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컨텐츠 얼마 전에 올라갔죠? 8700, 7980 컨텐츠도 곧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기타 컴퓨터 관련 컨텐츠 영상들이 여러 개 올라갈 거예요. 모니터, 그래픽 카드, 그리고 램, 뭐 벤치마크 등등 등등 해가지고 좀 많이 올릴 거예요. 기대를 하시면 됩니다. 배틀그라운드 영상은 이제 하루 한 개씩만 올라갈 거예요. 하이라이트 영상하고 개그라이트 영상은 안 올라갑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여튼
배틀그라운드 영상도 얼마 전까지는 편집자분이 편집을 하셨는데 제가 편집을 이제 하면서 하루에 하나로 줄일 겁니다. 다른 게임 영상이라든지 금방 전에 말했던 컴퓨터 관련 영상 그리고 기타 뭐 브이로그 컨텐츠 같은 거를 올릴 거예요. 여튼 일단은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는 당분간에. 그리고 송도에 가면 방송 생방송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최대한 오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시 점심쯤에 점심 먹고 시작해서 저녁 먹기 전까지 한 6시 전까지 방송을 아마 그쯤에 할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방송 시간을 안 정했거든요. 이제 송도 가서 아마 12월쯤부터 될 것 같아요. 맞다, 12월 3일 나 생일인데. 생일 얼마 안 남았네.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지? 작년 생일 얼마 안 했던 것 같은데. 여튼 아마 12월쯤부터 이제 송도에서 제대로 방송하고 유튜브 컨텐츠 올리고 할 것 같아요. 컴퓨터 관련 장비 영상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6만대의 컴퓨터 장비 공개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때랑 지금 장비랑 완전 다르거든요. 하지만 25만 지금 영상에는 그게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 안 올릴 거거든. 30만에는 그걸 올릴지 말지 고민해볼게요. 30만에 일단 다른 영상으로 제가 기획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아마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아! 올리자 하면 올릴 수도 있어요. 여튼간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갈 거예요. 빠이. 다음에 봐요.